2의 구분이라고 보면, 하늘이 꺼졌어요. 2를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뭐, 같은 모양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니야. 2가. 예를 들자면, I went to the US to study English. 이 경우에 뭐야? 나는 미국에 갔다야. 얘는 부사야. 그러니까 전치사야. 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걸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미국에 갔다. 그럼 얘는 여기는 to study는 to 더하기 동사잖아. 그게 우리 뭐라고 그래? to 부정사야. 뭐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가 똑같다라고 해서 역할이나 품사가 같은 거 아니야. 이 품사라는 것은 뒤에 무슨 무슨 사가 붙은 거를 영어에서는 품사라고 해. 명사, 형용사, 동사처럼. 알겠니? 사가 붙은 거는 문법 기능을 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건다 사자를 붙이는 거야. 이때는 미국으로야. 그리고 모양 봐. 이 to 다음에는 명사가 왔잖아. The US, 미국이죠. 명사잖아. 이 to 다음에 뭐 하니? 명사가 오니? 동사가 오니? 동사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야. 여기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거는 이 to는 전치사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뭐뭐로 뭐뭐에 막 이런 의미를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하지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거는 to 부정사인 거야. to 부정사는 기능을 할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명사로서의 기능, 형용사 뒤에서 명사를 수직해 형용사에서의 기능, 부사로서의 기능인 거야. 이게 투부동. 그러나 지금부터 또 동사 투부동사를 아직도 모르겠다면 이제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내가 1,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게막 쌓여가지고 중3 때 본물처럼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이제는 또 고등학교 가면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거 모르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내지는 그 설명과 관련된 영상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 고등학교로 가야 돼. 그치? 그래서 복습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나중 되면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그걸 꼭 조심해야 돼. 그두 번째 있어. 이런 for의 구분도 있어. for도 구분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 I am looking for a new car for my father. 둘다 for가 나왔지. 여기 look for는 뭐냐면 for는 뭐냐면 look for. look for가 뭐뭐를 찾다라는 뭐야? 수거야, 수거. 알겠니? 이 for는요. 이 전치사야. 뜻은 뭐야?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전치사가 뭐죠라면 전치사의 전이 뭐야? 앞전자. 치는 위치한다. 뭐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야. 여기 for가 왜 전치사야? My father이라는 명사구 앞에 있지. 그래서 전치, 앞전자 위치할지. 그럼 여기 for는 뭐야? for new car가 아니죠. 얘는 look for라는 동사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알겠니? 그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지. 얘는 동사구를 위해 쓰는 거지. 뭐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치사가 아니니까. 오히려 얘는 부사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for는 얘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동사구를 위해 쓰는 거고 이 for는 그야말로 뭐뭐를 위하여 하잖아.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 Do you care for some juice? 이라면 주스 좀 마시겠니?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서 care for가
마시고 싶다, 먹고 싶다는 말이야. 그 이 역시 또 for는 뭐야?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지. care for라는 게 동사구를 쓰는 거야. 원하다, 마시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for라고 해서 모양이 같다 해서 그 역할까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하면 뭐야? 이런 경우도 인도 마찬가지죠. 인의 구분도 마찬가지. 역시 예를 들어보면, The boy in the black jacket. 이게 무슨 말이야? 검은색 재킷을 입은 그 소년 is interested in judo. 주도는 유도란 말이거든. 여기 있는 뭐야? 전치사야. 뭐를 뜻은 하는 뭐뭐서 입은. 여기 있는요. 그거 아니에요.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는 동사구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in은 이거 무슨 뜻이 없다는 거야? 안에. 여기가 오히려 안에란 말이지. 즉 검은색 자켓 안에 있는 그 소녀. 즉 검은색 자켓을 입은 그 소년입니다. 이게 뭐 아내야. 얘는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모양이 같다 해서 단어가 아예 같은 철자를 해서 그 역할이 같지는 않다. 그걸 구분하는 것만 해도 중학교 때 완성을 해야 고등학교 때덜 힘들어져. for도 마찬가지고 look for를 위해서 for가 쓰인 거고 이 for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치사야. 모양이 같다 해서 그 역할이 같지 않음을 얘기해. 이 인도 마찬가지잖아. 이 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아내란 뜻이. 즉그 속에, 즉 검은색 자켓 속에 있는 남자인, 그걸 입은 남자이라는 뜻이거든. 여기 인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뭐를 만들어주기 위해 쓰인 거야? 뭐뭐에 뭐뭐에 관심 있다라는 영어 표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at도 마찬가지라. at는 어때요? 에서 어째 써요, 여러분? 뭐뭐 에란 말이죠. 뭐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알겠나? 그래서 he looked at the girl at 4 o'clock at the park. 이게 무슨 말이니? at이 몇개 나와? 세개 나지. 이 look은 뭐야? look at라는 표현이지. 뭐야? 쳐다보다. 이 s는요. 뭐뭐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이 s는요. 장소. 그러니까 같은 s라도 얘는 시각을 나타내기 위한 s이고 이 s은 장소를 나타내는 s이고 이 s은 그것과 1도 관계없어요. 장소 시간과 관계없어. 이걸 뭐야 그냥 동사구.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로 보이지만 전치사가 아닌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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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같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 영어 공부할 때 그만큼 하나하나 구분해서 잘 배워야 우리가 될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 또 전치사 또뭐 있어? 많이 쓰는 거. by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자, by가 무슨 말이야? 자, she stopped by my office by the entrance. 이 stop by라는 게 뭔지 알아요? 따라봐, stop by. Stop by. 이 잠시 들르다는 말이야. 여기 by는요, 옆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옆에. 이 전치사야.
옆에. 어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무슨 말이지 그는? 그녀는 입구 옆에 있는 내 사무실에 잠시 들렸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 알겠니? 그러면 같은 바이라도 이건 무슨 바이야? 전치사가 아니에요. 동사구를 만드는 거야. stop by라는 잠시 들이란 표현을 한 거야. 이 by는 전치사예요. 이해됩니까? 또 이건 뭐야? Oh shoot. Come to my house by car, by subway. By 10 a.m. 이게 무슨 말이죠? 10시까지 지하철 타고 우리 집에 온다 이 말이죠. 이 바이는 뭐야?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을 때문에 그러니까 수단을 말할 때 바이 이 바이는 까지 시간을 말하는 같은 바이라도 뭐야? 이 바이는 전치사 맞아. 둘다 전치사인데 얘는 전치사 아니라 했다. stop by라는 동사구를 만드는 거고 이 바이는 뭐야? 전치사인데 뭐를 써요? 언제 써요? 고통스러워. 예, 교통수단. 즉 수단을 나타낼 때 쓰고 이 바이는 10시까지인 거야. 그러면은 바이 저거까지 그걸 패러프레이저라는 거지. 그 지금 좋은 질문한 거야. 좀 수준 높은 거지 그러면 그 질문은. until 써도 돼요. 그 어떤 원어민은 바이를 쓰는 원어민이고 어떤 원어민은 until 쓰는 원어민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어떤 문제야?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의 문제인 거지. 또는 상황의 문제인 거고. 지금 뭘 배운 거야? 같은 모양의 단어라도 쓰임이 전혀 다르다.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